예,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3월에 비해서는 약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보량이 많고 낯선 개념이 많았던 비문학 독서에서 어느 정도 정보량이 적고 익숙한 개념이 출제되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푸는데 그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는 EBS 연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그 작품들을 보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읽은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서 같은 경우는 익숙하고 평이한 개념이 출제되었고, 문학은 EBS 연계는 적었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에서 약간 어려운 개념들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법의 개념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념서를 보거나 아니면 따로 선생님들의 설명을 참고해서 개념을 좀 완전히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본래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낯선 개념이라도 지문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는 개념이 있고, 지문을 좀 열심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는데, 지문을 열심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은 본래부터 그 영역의 핵심 개념이어서 이미 그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어려웠던 문제가 문법에서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예요. 14번 문제는 불규칙 활용 문제인데, 이건 전통적으로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서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그 사례들도 하나하나, 그 불규칙 활용이 적용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정리하셔서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본용언과 보조용언 문제인데, 이거 역시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들은 본래부터 문법에서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시간을 들여 미리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작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점수 차이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 24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 2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업이라는 어떤 그 여기 나온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금, 그리고 이런 경제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그 개념들을 안다고 해도 이것이 그래프로 출제되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래프를 읽는 방식에 대한 연습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이미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읽기 연습을 따로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문학이 EBS 연계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남은 시험들, 즉, 그 6평이나 아니면 7월, 10월 또는 9평 모의고사에서는 문학에서 EBS 연계가 대충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에서 EBS 작품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과학이든 경제든 인문이든 원래부터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개념이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도록 영역별 핵심 개념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런 영역별 핵심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EBS에 나온 지문들의 그 출제되는 그런 개념들이라도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한 낯선 개념이 나올 때는 사실일치로 충분히 풀수 있으므로 낯선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투지를 가지고 그 열심히 읽어보는 독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은 상당히 어렵거나 쉽거나 간에 이미 중요한 개념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준비만 돼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 나와도 쉽게 풀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문제풀이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개념서 하나를 구하셔서
따로 좀 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